국립박물관입니다. 8시부터 오픈한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8시부터 이쪽에서 티켓팅을 하고 국립박물관 티켓팅 3만 킵을 하고요. 들어가는데 8시부터 오픈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이야, 네. 앞에서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가이드한테 설명을 듣고 있네요. 또 비비탑한 박물관. 오픈 시간이 있네요. 여기가 루앙프라방 국립박물관 정문입니다. 정문. 예, 나갈 때는 다른 쪽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가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저기서 3만 끼를 네, 계산하고 왼쪽으로 돌아서 저쪽에 라카룸으로 갑니다. 라카룸. 네, 저기로 가서 개인 물건을 모두 저기 맡깁니다. 카메라, 가방, 뭐 이런 핸드백 다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저 가운데 있는 국립박물관을 관람하게 됩니다. 박물관을 관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원이 있습니다. 완전히 황금으로 다 그려졌는데 이 사원을 보고 저 뒤쪽에 있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리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박물관과 이 사원 내부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만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사진을 못 찍는 것이 제일 아쉽네요. 저는. 그리고 여기는 그 공항이 근처여서 드론도 못 띄웁니다. 완전히 아쉽네요. 아쉬워. 루앙프라방 국립박물관입니다. 여기 저 앞에 있는 곳이 이제 그 매표소. 매표를 끌고 이 왼쪽으로 옵니다. 왼쪽에 오면 라카룸이 있습니다. 라카룸 물품 보관사라고 한글도 적어졌네요. 여기서 물건을 맡깁니다. 여기 보시면 바지, 셔츠, 라우스 스커트, 어깨 커버 이런 것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렌탈 그런 옷을 빌릴 때는 10만 킵을 주고만요. 10. 그리고 반품 시 환불을 해주고만요. 환불. 안 그러면 저 박물관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라카룸에서 꼭 물품, 카메라, 가방 뭐 이런 거를 맡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맡긴 다음에 가운데 있는 국립박물관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좀 전에 보고 왔는데요. 그 안에는 한국의 그 대한제국시대 1800년대에 그 시대의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어요. 아마 저것이 아마 옛날 그 란산 왕국의 마지막 왕조의 그 박물관, 아니, 왕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없이 혼자 오니까 막 대충 상상으로 얘기하는데 안에 보니까 침대, 뭐 생활 집기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기 유물이 전시되어 있어요. 네, 그거 박물관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쪽이 과거에 란산 왕국이 있었을 때의 궁전이 아닌가, 팰리스 궁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카메라는 궁전과 저 앞에 있는 그 왕궁 사당이 있는데 그 사원에는 카메라를 찍지 못합니다. 그래서 먼저 라카룸에서 물품을 보관한 다음에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좀 전에 보고 와서
카메라를 다시 찾은 다음에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금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겁나게 시끄럽습니다. 8시부터 6시까지 오픈 시간인데 사람들이 아침부터 일찍 왔네요. 자, 저기가 바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 네. 박물관 내부는 찍지 못하고요. 네, 이렇게 밖에서만 찍어야 합니다. 박물관과 사원을 보신 후에 나와서 이 박물관 오른쪽에 있는 후문으로 나가야 됩니다. 정문으로 못 나갑니다. 저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저 뒤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도 있고 후문도 있고. 네, 저기가 화장실이네요. 남자, 여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저기가 화장실. 네. 화장실. 박물관 건물은 이렇게 뒤에까지 연결이 됐는데 안에 내부에서 다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건물을 쭉 돌면서 그 코스를 돌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 왼쪽에, 그리고 가운데는 뭡니까? 로얄 클래스. 아, 고급 차량이 숨어져 있는데요. 가려져 있어요. 바로 여기가 후문입니다. 여기가 국립박물관에서 나가는 후문입니다. 오, 이거 보세요. 나무. 뿌리는 아닌데 저렇게 늘어져 있는 거. 저것들이 이제 땅에 내려앉으면서 뿌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뿌리가 본체와 몸이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희한한 나무죠. 이것이 동남아에 아주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네, 라오스에는 저 나무를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요.